아,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. 안녕하세요, 김지원입니다. 오늘은 오버워치 팬페스티벌 2일차 또 왔는데, 어제 제가 제프 카플라님이랑 짜잔 했는데 짜잔 오늘은 같이 밥 먹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애니메이션 디렉터 분이었나?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좀 이따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여기 신발도 있어요. 되게 예쁘다. 여기는 부산맵. 레고로 만든 부산맵이네요. 사찰인가 봐요, 사찰. 이런 거 꼭 보면 막 만지고 싶지 않아요? 그러다 부서지는데. 드디어 거의 다 도착하신다고 합니다. 어떡하지? 아, 떨려. 무슨 질문하지? 오 마이 갓. 댐, 오 마이 갓. 시네마틱 제가 보는데 저는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. 그거 다 봤어요.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. 만드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. 한번 하실 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세요. 짜잔. 그럼 저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영상을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유독 아, 이 영상 너무 좋다 하는 영상이 있는데, 혹시 지금까지 시네마틱 제작하면서 아, 이거만큼은 진짜 애착이 가는 영상 그 시네마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As a creator. I gotta say, May has really nice. 일단 모든 영상들이 다 좋지만 일단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은 May의 일어나요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씀해주세요. 태풍. 짜잔. 제가 한국에서 May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. 혹시 메이코패스에 대해서 두 분 다 알고 계시는지. 알아는 들으셨어요. 아. 짜잔.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댓글이 달리잖아요. 그래서 맨날 있는 게 이제 프로필 비공개.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지금 불만이 많으니까 수정이나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So a lot of his subscribers have been 변경할 의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프로필 비공개가 기본적으로는 친구 공개라고 하세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되게 서로 뭐지 불편한 사적인 성향을 보일 때 그 프로필 가지고 좀 애들 비하하거나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지금처럼 비공개를 가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룹에 들어갈 때 설정을 이제 프로필을 공개로 해놓게 한다던가 이런 설정을 추가해서 플레이어들한테 선택권을 더 많이 주는 게 목적이라고 하십니다. 짜잔. 그럼 두 분은 어떤 영웅을 제일 좋아하세요? 맞아. 요즘 메이가 되게 미쳐. 재밌고 I love you. 그이 테이블의 이쪽은 메이를 진짜 팀 메이 메이북 팀 메이 팀 제이마터 When Jajang wonderful and we're excited to come visit again hopefully very very soon. 모든 팬분들을 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특히 한국분들이 오버워치에 굉장히 변치 않는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나 뭐 콘텐츠를 만들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. 많이 네,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인사할게요.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바